사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일자리 수석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소득 주도 성장이 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부분적으로는 뭐 됐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663만 개 일자리가 줄었고 특히 30대 취업자가 31만 명 줄고 40대 취업자가 49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또 말씀드리는 것은 조폐공사 운영과도 제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 정책이 실패를 했고 결국은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부분적으로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뭐, 어떤 측면에서 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증가하면은 소비가 증가해서 이제 뭐 일자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있을 주도 수도 있지 성장을 하는 그런 측면. 사장님, 네. 소득 주도 성장을 그 모토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가시적으로 보였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수석보다도 더 상위에 일자리 수석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첫 출범 때 일자리 수석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그 일자리, 결국 국민들한테 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네. 문재인 정부 첫 일자리 수석이 누구십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때 첫 일자리 수석으로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셨는데 일자리 그래서 고용이 상황이 아주 나아졌었습니까? 그 소득 주도 성장 효과를 보셨습니까? 아 제가 뭐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소득 주도 성장이 잘 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 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줄기차게 소득 주도 성장이 일정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소비 지출을 통해서 고용도 늘어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도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럼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아, 정책에 따라서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이 결론 총체적 실패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그 저기 소득이 뭐 일부 증가해서 경제에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실제적인 그런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하위 계층과 그 상위 계층의 자산 양극화가 아주 역대 최악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자산 증가율이 1%에 불과한데 상위 20%는 30%가 증가를 했어요. 이런 총체적 실패를 두고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견해를 정확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밝히세요. 소신대로 얘기를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앞서 그 얘기한 그 사항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